아니라 뭐 터프스럽지 않아 차근차근 여러분이 이 유형을 했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면 돼. 정수분과 소수분. 정수는 자릿수, 소수분은 숫자에 배열, 최고의 숫자를 알아낼 수 있다.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로그 x, 로그 x가 마이너스 5분의 4야 우리 친구들.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때 x제곱의 소수점 아래 a제. 그렇지? 그게 정수분이 되겠지 우리 친구들. 정수분을 보는 거고. 그렇죠? 그 처음으로 영위한 숫자 b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놈은 소수분을 뭉크게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럼 차근차근 보겠다. 그럼 x의 제곱, 그렇죠? 그럼 x는 로그 치야 되겠지, 이놈을. 그 다음에 됐니? 그럼 이놈은 2로그 x가 되지,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그렇죠? 근데 로그 x값이 얼마라고 했는지,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했어. 그렇지?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우리 친구들 얼마니? 그렇지? 마이너스 5분의 8이지. 그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져야 되니까 이 분수를 소수로 고치고 싶은 마음이 빡 떠올라야지. 얼마니? 마이너스 1.6이죠. 그렇죠, 친구들? 그럼 정수 부분과 소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0.6이지. 그래, 안 그런 친구들. 근데 소수 부분은 양수해야 되니까, 그렇지? 1 더하고 여기는 다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놈은 마이너스 2 더하기, 그렇지? 0.4가 되겠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 소수 부분은 0.4가 되겠어. 그래서 소수점 몇째 짜리? 소수점 두 번째 짜리. 그렇지? 그래서 스몰 a는 2가 되겠다,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이제 영위하는 숫자가 나타나는 건 소수분을 봐야 되지, 그렇지? 그럼 0.4는, 그렇죠? 0.4는, 어머나, 로그 2와 로그 3 사이다. 무조건 한 칸 차이라 했잖아. 한 칸 차이.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 몇 칸 차이? 한 칸. 한 초 먹고 싶다. 칸 초는 한 개만 먹어야 돼. 한 칸 차이. 그래서 이 진수, 그 제일 작은 놈의 진수가 바로 숫자의 배열을 탄다고 했었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스몰 b는 2가 되겠어. 둘둘 치킨. 둘이 더하래. 얼마니? 4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 미지수 있다고 해서 문자 있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여러분이 했던 대로 그대로 접근하면 되겠어. 소수분이 숫자 배열을 탔는데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 로그의 진수가 한 칸 차이. 거기서 작은 놈의 숫자 배열을 따라간다는 거. 됐습니까? 예.